인천 시민과 함께하는 가요 퍼레이드 섹시 디바 생수기의 무대로 출발합니다. 언제 봐도 보고 싶은 언제 봐도 보고 싶은 세상 누구야
시민과 함께하는 가요 퍼레이드.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저는 전혜리입니다. 네, 특별히 제26회 부평 풍물대축제가 열리는 무대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무려 4년 만에 다시 돌아온 풍물축제, 정말 풍성하게 열리고 있는데요. 와우,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상에,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이렇게 기분 좋게 즐겁게 인천 시민과 함께하는 가요 퍼레이드. 먼저 인천의 노래를 불러줄 김정길 씨의 무대입니다. 인천 갈매기.
세월이 흐른 지금 와서
내 잘못이야의 이환 씨가 오늘은 진성의 가지마로 인사드립니다. 이환 씨. 안녕하세요. 이환입니다. 가지마 가지마 동아줄로도 못 잡는 청춘 미련만 한숨만 제발 남지 않는 삶이 되기 눈물방울 살아왔던 날들이 후회 한 점 없다면 그건 거짓말 그저 오로지 사랑 하나만을 위해 나 살리라 오늘 내일도 가지마 가지마 동아줄로도 못 잡는 청춘 미련만 한숨만 제발 남지 않는 삶이 되기 눈물방울 여기면서 살아왔던 날들이 후회 한 점 없다면 그건 거짓말 그저 오로지 사랑 하나만을 위해 나 살리라 오늘 내일도 눈물방울 빗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날 후회 한 점 없다면 그건 거짓말 그저 오로지 사랑 하나만을 위해 나 살리라 오늘 내일도 인천 시민과 함께하는 가요 퍼레이드 부평 풍물 대축제가 열리고 있는 시민 무대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아까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 봉숭아 물들이기, 전통 부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거리며 메인 무대와 중간중간 상설 무대에서 펼쳐지는 공연 등 정말 오랜만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도 즐거우셨다고요? 그럼요. 이렇게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축제가 자주자주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무대는 동백꽃사랑의 우정숙 씨의 무대입니다.
돌아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 시민과 함께하는 반갑습니다, 가요 여러분. 브레이브. 즐거운 노래를 불러줄 박성만 씨 무대입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야.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이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나는 알루연이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마음이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너는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껴라 내 나이가 어째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사랑하기 인천 시민과 함께하는 가요 퍼레이드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우 진짜 이러다가 금세 할머니 될 것 같은 거 있죠. 아유 참네. 가는 시간과 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쉬운 마음으로 이 시간 마지막 가수 소개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자작곡이 무려 90여 곡이나 이르는 가요TV 인천 총국을 이끌고 있는 박흥래 씨인데요. 후배 가수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 큰 산 같은 분입니다. 박흥래 씨, 내 인생의 건배 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너무 지루들 하시죠? 박수를 치면서만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한 번 더 그래! 화이팅! 내 인생의 건배 건배 이 바람 분다고 문 막마로라 흘러가는 저 세월을 서러워 마라 한번 가면 다시 못 올 우리 내 인생 돌아갈 땐 빈소리더라 오늘
사랑이냐 아니면 명예도냐 천년마녀 살 것도 아닌데 이 바람 부딪히며 살아온 내 인생 후회 없다 배려는 없다 자는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크게 치면서 여러분 항상 고맙습니다 내 인생의 건대건대 가면 다시 못 올 우리네 인생 돌아갈 땐 빈손이더라 돈이냐 사랑이냐 아니면 명예도냐 천년마녀 살 것도
사랑 내 사랑